안녕하세요. 이번에 보여드릴 영상은 판테온입니다. 판테온. 초반에 굉장히 라인전이 강력한 챔피언 중에 하나인데,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후반 가서 좀 쓸모가 없어진다라고 해야 되나? 초중반에 비해서 이제 활약하기가 굉장히 힘든 챔피언 중에 하나입니다. 판테온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미드 라인을 가게 되는데, 상대방 AP 챔프를 상대할 때 굉장히 카운터 치기 좋은 챔피언입니다. 판테온 룬페이지 같은 경우는, 빨간색의 아머 관통, 방어구 관통, 그리고 노란색의 아머, 아니, 노란색의 방어력, 그리고 파란색에는 마법 저항력, 그리고 보라색에는 뭐냐? 데미지. 그러니까 웬일한 정리하면은 승승까지 30초 빨간색의 방어 남았어. 관통, 노란색의 아머, 파란색의 마방, 그다음에 보라색의 데미지 이렇게 썼고요. 마스터리는 공격의 21. 그러니까 특성은 공격의 21, 보조의 9개, 마나 회복을 찍은 보조의 9개 그렇게 찍었습니다. 판테온의 스킬 트리 같은 경우는 Q를 일단 Q를 먼저 마스터를 유니언 필승 하시고요. 그 상태였습니다. 다음에 W를 2레벨에 하나 찍고, 그 다음에 3레벨에 또 Q를 하나 찍고, 그 다음에 4레벨에 E를 하나 찍고, 그 다음에 5레벨에 Q를 찍고, 그 다음부터는 되는 대로 Q를 먼저 마스터를 하신 이후에 E를 마스터를 하시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Q, E, W 순으로 마스터를 하고, 대신에 W는 스턴을 쓰는 용도로 하나를 배워두세요. 그러시면 되고요. 이제 라인전 같은 경우는 되게 간단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막타 먹을 수 있으면 최대한 막타를 먹고요. 이렇게. 그리고 상대 챔피언이 사거리 안에 들어오면 창을 던져주세요. 그리고 빠지세요. 이거를 무한 반복 합니다. 요렇게. 야. 판테온 같은 경우는 창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견제가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AP 챔피언 상대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저런 타겟팅 챔피언, 특히 카시오페아, 카서스 뭐 이런 챔피언들 상대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아야. 디나이도 굉장히 잘할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야. 내 킬은 내가 한다. 그리고 창 한번 던져주시고 지금 이제 플래시 해서 하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플래시해서 스턴 넣고 창 넣고 하! 야! 잡았죠? 참 쉽죠? 반대요. 그리고 이제 이 스킬인 심장 추적자, 하트 시커 스트라이크의 패시브가 뭐냐면요. 이렇게 내가 때리는 대상의 HP가 15%가 이하일 경우에는 100%로 크리티컬이 떠요. 맞나? 15%? 맞네. 이게 크리가 뜨는 게 근데 Q에도 적용이 돼서 상대방의 HP가 적을 때 때리면 무조건 크리가 뜨기 때문에 일단 E를 하나 배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W는 레벨을 올려봤자 데미지밖에 안 늘고요. 스턴 시간이 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Q와 E를 먼저 찍는 겁니다. 안 돼. 아!
오. 방금 카일이 딱 갱을 와가지고 스턴을 걸어줬는데 저쪽도 대기를 타고 있었네요. 저거를 제가 스턴을 걸 수 있다면 잡을 텐데 때리고 장 던지고 잡고. 내 직업이 이제와 생각해 보니 난 항상 쇠빵사가 되고 싶었어. 문제 없다. 이번 웨이브만 다 먹고 집에 가서 이제 아이템을 사오면 되겠네요. 야, 7렙만 찍자. 만약에 하지 마. 집에 가죠. 돈이 상당히 많이 모였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흥한 상태라서 일단은 첫 템으로 이 브루탈라이저 야만의 몽둥이를 가는데요. 보통은 이렇게까지 안 흥해요. 크게 이렇게 흥하기가 힘든데 그래서 보통 같은 경우는 이제 도란소드를 한 하나 두 개 정도 가주신 이후에 브루탈을 가시면 되고 그 이후에는 상황을 봐서 이제 우리 팀에 좀 탱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워트마 가시고요. 아니면 말레다트마 이렇게 가시고 내가 딜을 내도 되는 조합이다. 그러니까 탱이 확실한 탱이 있다. 지금 저의 조합처럼 쉔이나 알리스타 같은 탱이 있죠. 이러면 그냥 극딜로 가면 됩니다. 불서나 피바라기, 불서나 라스트 위스퍼. 아, 한글 이름으로 뭐지? 최후의 속삭임 그대로 돼 있네. 그리고 신발은 이제 상대방의 챔피언에 따라 가주시면 되는데 지금 카시오페아도 있고 녹턴도 있고 타릭도 있고 하니까 머큐리를 가면 되겠네요. 블루버프를 먹고 왔네. 창 한번 굉장히 세죠? 지금 방어관통을 맥스로 지금 36 방어관통이 있는데 카시 방어력이 36이에요 풀로 들어갑니다. 피어댐으로 야. 전쟁이 무엇인지 뭐 임마. 싸울래? 그리고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갱을 왔을 때로 이동을 하는 용도로 쓰시면은 참 좋습니다. 이게 이동을 하면서 대상을 스턴을 걸기 때문에 이건 좀 괴로울 것. 자 이제 그리고 이제 이 하트시커 심장추적자의 스킬 레벨이 어느 정도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콤보가 어떤 거냐면은 W로 스턴을 써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빠르게 Q를 던지고 그 다음에 하트시커 스트라이크 심장추적자 이 스킬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한 두 대 세 대를 맞추시고 빠르게 끊어서 무빙으로 끊어서 평타 때리고 또 Q 던지고 이런 게 콤보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제가 9렙을 찍고 플래시로 들어가서 카시를 죽이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은 좀 얘가 뒤쪽에 있어서 안 되겠는데 한 대 피를 빼놓고 다음번에 죽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시 어디 갔지? 빠졌나? 아. 타릭이 즉시 하겠다.
밀고 가야죠. 어. 봅시다. 역시. 아군이 당했습니다. 싸워. 야. 아, 이런. 레드 버프를 먹으려고 했는데 샤그르가 안 닿네요. 응? 빠지지? 빠지지. 날 화나게 하지 마. 카시가 방금. 명예가 나를 이끈다. 집에 가서 신발이랑 도란 사고 돈이 얼마가 되려나. 아, 그리고 요무의 연금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거에 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비추입니다. 요무의 연금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비용이 1350원인데 불타리 있을 때 여기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얻는 효과가 크리티컬이랑 데미지 플러스 5 그리고 방어 관통 플러스 5 그 효과들을 얻으려고 1350원을 투자하기엔 너무 아까워요. 판테온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요무에서 일단 멈춰주시고 아니 브루탈에서 멈추고 다른 아이템 올리는 거를 저는 추천합니다. 카시가 어디 갔지? 으아, 내가 더 많이 깠다. 으아, 창 4대 맞으면 죽겠다, 쟤는. 즉시 하겠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진격하자. 카시가 어디에 있지? 블루를 먹나? 블루를 먹었구나. 그러면 녹턴이 여기 있겠네. 안 덤빌게. 내 창은 지칠 줄 모르지. 좋다. 적은 처치했습니다. 아, 멀어. 안 남아갈 걸. 이게 떨어지는 시간이랑 캐스팅 시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저처럼 딱 정확하게 도망가고 있는데 그 자리에 찍으면 이렇게 못 잡기 때문에 이게 캐스팅 시간이 안 나와 있구나. 한 6초, 7초 이 정도로기 때문에 굉장히 길기 때문에 예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지원 가죠. 용잡으니까 뒤쪽에서 카시를 쫙! 으아, 죽으라. 어?
죽으라고. 어? 어? 뭐야? 적을 처치했습니다. 이그나이트가 안 들어갔어요. 가시한테 놀랐는데. 또 와? 당했습니다. 이번에도 뒤쪽에서 아군이 당했습니다. 들어가면 죽겠네요. 제가 방금 카시하고 녹턴을 쫓아내고 나서 용을 했으면 안 됐는데 우리 팀이 너무 미련을 갖고 용을 시도를 해서 안돼. 아군이 당했습니다. 이러지 마. 이러지 말라고. 내가 이러지 말랬다. 도발. 콤보 이게. 잡았다. 아! 내 이그나이트! 오케이. 미안해. 도망쳐! 야! 예! 판테온국은 이렇게 도주용으로 놓을 수가 있어요. 물론 상대방의 이 캐스팅을 끊을 수 있는 스킬이 없을 때 사용 가능하죠. 무엇인지 보여주겠다. 저들이 전쟁을 모독하는군. 에이피션 있네. 반하게 하지 마. 창 한 대 맞으면 얼마 깔까? BF 나왔는데. 내 창은 지칠 줄 모르지. 아군을 당했습니다. 와우.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즉시 하겠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진격하자. 원거리가 창 한 방에 죽어버리네. 녹턴 하나 둘 셋. 녹턴 어디 갔니? 여기 안 오니? 실패했다. 예측궁이 실패했어요. 레드를 잡으려고 이쪽으로 올 줄 알았는데 실패했습니다. 문도다. 아. 앞으로. 라스티스퍼를 빠르게 올려야겠어. 지금 상대방의 암호가 좀 많기 때문에 녹턴도 암호가 좀 빵빵하고 문도도 그렇고 불서 이후에 라위를 빠르게 가야겠습니다. 그리고 녹턴이 방금 레드 쪽으로 들어간 것 같으니까 한번 카운터를 쳐보도록 하고. 보순 죽겠네.
전지. 아군이 당했습니다. 탑에 있구나, 높은. 용 잡겠네. 거리가 안 되나? 거리가 안 되네요. 들어가기도 애매하고. 파괴했습니다. 이건 좀 괴로울 것. 녹턴을 잡으러 가기 전에 카시오페아를 먼저 하하하 스턴 빠샤. 전장의 지배자. 야. 야. 적을 처치했습니다. 저들의 운명은 이미 정해졌다. 야. 파밍궁. 저는 파밍하러 온 거예요. 베인 잡으려고 온 게 아니고 진짜로. 안하게 하지 마라. 제가 베인 잡으려고 궁 쓴다고 말을 안 했잖아요. 어차피 블루 버프도 있어서. 네. 파밍 궁이었어요. 진짜로. 전쟁이 무엇인지 보여줘. 기껏. 불사를 맞췄으니까 이제 막타를 최대한 많이 쳐서 스택을. 이쪽으로 누가 걸어 들어온다면 죽을 텐데. 하트 시커를 맞고 창을 맞고 스턴을 맞고 사망. 내 스택. 하지만 오질 않네요. 어디가 있나? 카시가 뭐하지 저기서? 아이씨! 아 그리고 이거 말씀 안 드렸는데 이 궁을 궁 캐스팅하다가 날아가기 전에 캔슬을 하면은 지금 이렇게 쿨이 짧게 돌아요. 썼다고 그냥 에이 하고 가만히 있지 말고 날아가면 안 될 것 같으면 빠르게 캔슬을 하세요. 앞으로. 캔슬해도 되니까. 이게 궁 캔슬 하면은 10초로 도나? 캔슬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냥 다른 데 이동하면 돼. 다른 데 이동하면 돼요. 궁 써지기 전에. 궁 써지기 전에 그냥 다른 데 이동하세요. 야! 이야! 카시오페아? 아, 돌 걸렸다. 사사사사사사!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어, 뭐야, 이건. 야!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뭐야 이거? 넌 이미 죽어요. 죽어라 쉔. 아직 내 받지 못했어. 지칠 줄 모르지. 죽으라고 어쩌. 지금 우물 안으로 걸어차이는 걸 걱정하고 있을 때가 아닐 텐데. 아직 깨닫지 못했을 때. 죽어라.
지금 우물란으로 걷어차이는 걸 걱정하고 있을 때가 아닐 텐데. 난 뻔하게 하지 마. 아! 못 빼먹었어. 제가 스마이트 썼어. 어, 플래시 썼어요, 민도가. 어, 안 돼, 안 돼. 오케이. 집에 가서 라위를 사옵시다. 지금 우물란으로 걷어차이는 걱정하고 있을 때가 아닐 텐. 판테온이 강해졌어요. 다 뚫어버립니다. 앞으로 이제 여기서 체력을 조금 보강을 하고 싶다. 오모그 아트마 혹은 말레 아트마 아니면 난 더 강해지고 싶다. 인피 그리고 가디언 엔젤을 가져도 되겠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마법 데미지가 굉장히 많으면 헥스 드링커 주문 포식자도 괜찮은 선택입니다. 판테온은 데미지를 올리는 아이템 위주로 가져야 돼요. 났다. 아. 진격하자. 야. 야, 하하. 하. 예. 아, 못 깼다. 어, 미안해. 이러지 마. 하하. 하. 콤보. 야. 사망. 어떻게 했냐면은 플래시 들어가서 플래시와 W를 플래시 W 이그나이트 E 팍팍팍 평타 Q 이렇게 한 거예요. 방금 맞나? 모르겠네. 이거 어차피 제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서 평타랑 Q랑 다른가 순서가.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했어요. 야! 사사사사 하! 하! 카시오페아 사 사사사사사 야 왜 밑으로 가니? 밀어 안 오고 사사사 아사 네 판테온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참 쉽죠?